김치 사진 찍어줄게. 김치 아츄. 오늘은 무슨 재밌는 일이 있을까? 모코코 어떻게 생각해? 아치 모코코를 어머니한테 아침에 맡겨놓고 오니까 뭔가 여튼 뭐 회사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뭐 아무도 찍을 틈도 없고 정신없이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. 조용히 해라. 그 추석 전이라서 그런지 뭔가 좀 뭐 그래도 좀 설레는 느낌도 있고 아직 정신없이 바빴다. 우리 집은 테이블이 없다. 그래서 그냥 밥을 항상 앉아서 먹는다. 나는 처음에 테이블을 쓰려고 이걸 가져왔는데 이게 테이블로 안 되고 이쪽으로 가서 그냥 짐을 넣는 그런 테이블이 됐는데 테이블이 없어서 아기 테이블을 밥상으로 쓰고 있다. 나는 와이프가 테이블을 어떻게 해결을 할 줄 알았는데 와이프도 전혀 테이블을 어떻게 해결해 볼 생각이 없는 것 같다. 그래서 그냥 지금은 포기하고 그냥 그러려니 한다.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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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오빠. 응, 알았어 그거 줄게. 같이 먹자. 아, 우리 와이프 또 나한테 잔소리 시작했다. 뭐라 너도 나한테 잔소리 많이 했잖아. 야,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. 야, 먹고 죽자 그냥 오늘 막. 와, 그냥 오이 맛있네 이거. 야, 우리 와이프 나보고 개소리 하지 말해. 와, 진짜. 야, 너 애기 듣는데 그게 사람이 할 소리냐? 어? 알았어. 야, 이거 봤지? 내가 이렇게 와이프한테 잔소리 먹고 막 정신없는 와중에도 애는 막 지 거 달라고 조르고 징징거리지 막 이러니까 막 입체적으로 막 미치겠지 막. 야, 이게 애기 낳으면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라니까. 이게 하나도 힘든데 둘을 어떻게 낳아. 아우, 나 진짜. 야, 지금 저 소리 뭔 줄 아냐? 저거? 와이프가 그 종이 박스 버리기 귀찮아서 그냥 계단 밑으로 던지는 소리야. 야,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? 야, 저게, 야, 이웃들도 지금, 이제 다 자는 시간인데, 그냥 지 귀찮다고 그냥 계단에다가, 어마어마하다? 어마어마해? 아, 그건 그렇고. 요새 저 모기가 너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다 그런가? 우리 집만 그런가? 모기가 거의 지금 한 10마리 정도 어제 좀 잡았는데 아 내가 그저께도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.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줄게. 와 진짜 이거 보면 깜짝 놀랄걸? 자 지금 여기 모기가 한 마리 있지? 자 여기도 한 마리가 있다고? 그리고 여기 또 한 마리가 있어. 자 이제 시작이야. 자 여기도 한 마리 있네. 저기도 한 마리 있네. 여기도 한 마리 있네. 저기도 한 마리 있네. 한 마리 더 날아간다. 뭐야 씨. 야 무슨 모기가 집에 오면 일단 기본 10마리를 잡고 시작을 해. 여기도 한 마리 있지. 와, 저기도 한 마리 있네. 야, 진짜 으리으리하다. 막 어마어마하다. 또 없나? 와, 무슨 모기가 이렇게 많은지. 야, 내가 진짜 한 이렇게 내가 새벽 3시까지 내가 잠 못 자다가 아, 너무 해 받아 가지고 이거 모기 트랩 이거 하면은 저거 모기 잡힌다 그래 가지고 이거 비눗물에 설탕 탄 거. 와, 이거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네.
야, 이 모기 새끼들 똑똑하단 말이야. 이런 게 이런 거. 하여튼 유튜브가 사람 망쳐요. 아, 얘는 아까 찍은 애인가? 아, 내가 진짜. 야, 근데 이게 모기가 내가 지금 방 하나만 보여준 거잖아.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. 야, 저기는 놀랄 건데. 보여줘도 되나 모르겠다. 야, 거미가 있어, 거미가. 거미가 저렇게. 근데 우리는 모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거미를 키우거든? 어쩔 수 없이. 저거라도 있어야 모기를 한 마리라도 잡아먹을 거 아니야. 여기도 한 마리 있지? 야, 그리고 또 어디 있더라? 진짜 많은데. 야, 더 끔찍한 건 이 방인데. 야, 너네 진짜 이거 깜짝 놀랄 거야. 이 방은 불을 안 켰잖아. 근데 이게 불을 왜 안 켰냐. 등이 나갔어. 이게 요새 LED 전등이 이게 되게 고장이 잘 나더라고. 이 방에도 모기 많은데 이게 안 보이네. 저 방으로 다 왔나 보다. 야, 근데 내가 이거 와이프한테 이거 등 고치라고 했다? 야, 절대 안 고쳐. 야, 남녀 평등한 시대에 여자도 등도 고치고 이런 것도 좀 할 줄 알아야지. 뭐. 남자만 무조건 해라는 법 있냐? 똑같은 시대인데 이제. 응? 안 그래? 아, 내가 이거는 저 괜히 그 요새 남녀 세대 갈등 막 이런 거 뭐 조장한다 소리 나올까 봐 내가 이건 더는 말은 안 할게. 와. 자,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모기 잡는 쇼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오늘 그래도 모기가 좀 적네. 이게 우리 집 개국공신 모기 잡는 라켓, 전기 라켓. 내가 이걸로 한 3,000마리 잡은 것 같은데, 벌써. 이, 자, 봐라. 모기를 잡을게, 내가. 이게 그랬어. 이게 좀 확대를 해야 되나? 너무 확대하면 또, 에이, 잘 잡는 모습이 또 안 보일 거냐. 오씨, 놓쳤다. 오씨, 놓쳤다. 어,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, 여기 보이지? 내가 좀 잡았다고. 자, 여기도 한 마리 있거든. 내가 다 잡아볼게. 자, 지금 두 마리 잡았거든. 자, 저기 또 있죠. 자, 잡아보겠습니다. 자, 와, 잡았다. 자, 여기는 천장이라서 이거 까딱하면 놓치거든. 허! 이렇게. 아, 좋았어. 잘 잡았어. 자, 여기도 천장이라서 까딱하면 놓치니까 빠른 스윙. 아, 잡았나요? 아, 잡은 것 같아, 이거. 이건 모기인 것 같아. 자, 아, 오늘 스윙 좋습니다. 오늘 지금, 아, 이 정도면 도루 할 만하죠? 한 마리 더 있었는데, 아이씨. 아, 저기 있다. 저기도 있다. 자, 아. 자, 빠른 스윙. 호! 네, 잡았습니다. 야, 우리 와이프는 이거 모기 잡는 것도 내가 시켜도 잘 못한다? 야, 진짜 무슨. 사람이 어떻게 모기도 제대로 못 잡는가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되네. 자, 여기도 한 마리 있죠? 자, 한 마리 잡아보겠습니다. 아, 좋았습니다. 안타! 우와! 자, 저기도 한 마리 있네요. 자, 아, 네, 요거 조금 어려운 공인데 잘 쳤죠? 아, 잘 쳤습니다. 김진수. 아, 여기! 오, 좋았어. 기회가 있어. 좋았어! 스윙! 아, 너무 좋습니다. 오늘 지금 김준영 선수 모기, 아니, 실명이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. 모기를 지금 한 5마리, 아니, 7마리, 8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. 몇 마리 잡았지? 이제 10마리 잡은 것 같은데. 아, 저, 어려운 위치에 또 한 마리 있습니다. 저기 굉장히 손이 안 닿는 어려운 위치. 자, 손이 안 닿는데 과연 어떻게 잡을 것인가? 손이 잘 안 닿거든요, 지금. 아, 좋았어. 오! 우와! 나이스! 2연속 모기 잡기. 손 안 닿는 데 있는 거 잡으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 한 마리. 이야, 대단하다, 진짜. 어, 끝인가? 이렇게 시시하게 끝날 리가 없는데. 이게 또 다 잡고 나도 또 한두 시간 있으면 한 또 5마리 나와 있다고. 다 보면. 이야. 어느 정도 그래도 어차피 좀 잡은 것 같지? 안 보이네. 야,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. 어? 너네들도 임마 공부 열심히 해라.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막 나처럼 대만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개고생하는 거야. 아, 아니 농담이야. 야, 진짜 사람이 이래서 배워야 된다고.
야, 술도 진짜 오랜만에 먹네. 와, 난 요새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. 야, 술도 마음껏 못 먹고 산다. 너네들도 젊었을 때 신나게 술 많이 마시고 이성 친구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살아라, 행복하게. 아유,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. 야, 난 빨리 우리 모코코가 커가지고, 야, 마음껏 술 먹으러 갈 수 있으면 좋겠네. 야, 요새 새우철이라 그러네. 새우가 철이라 그래가지고 코스트코에서 이거, 아니 트레이더스에서 요거 새우 튀김 사왔는데, 야, 이거 빵이 되게 부드럽네. 뭔가 튀김이 되게 부드럽네. 새우는 별로 없어. 오늘 그 포항에서 저 두 분 그거 생존 하셨다고 그러고 이제 일곱 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, 참 그 아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아니 뭐 내가 뭐라 할 그런 건 아니긴 한데, 어쨌든 뭐 사람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. 야, 근데 또 거기 또 살아남은 아버지가 또 하는 말씀이 막, 야, 자기 자녀들 때문에 진짜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그 말을 하신데, 나랑 나이도 좀 비슷하신 것 같더라고. 와, 진짜 그게 너무 이게 가슴에 이렇게 꽂히는 그런 느낌 알지? 이미카, 그거 오늘 포항에서 살아남은 사람 봤어? 그 아저씨. 아니 그냥 안내 아니고 그냥 아기가 계속 생각나서 버텨 살 수 있었어? 왜 살 수 있었어? 뭔가 이렇게 뭐 운 좋았겠지. 아니 그냥 물 밑에잖아. 아니 그거 위에 에어포켓 위에 공기 있는데 거기 배관 위에 올라. 아니 근데 뭐 그 사람 운 좋아서 뭐 그냥 그랬겠지. 아니 사람은. 그래도 뭔가 감동스럽잖아. 감동적이잖아. 감동적이잖아. 나 좋은데? 너무 신나나. 아니 할래? 따라할까? 짠! 짠! 으아! 짜이짜! 짠! 으아! 짠! 으아! 고마해라, 고마해! 고마해! 응? 막 하이! 야, 알까? 막하러 기장에 가야 돼. 오늘의 주제. 아기는 왜 귀여운가? 야, 그거 아빠 젓가락. 이거. 아기가 귀여운 이유. 맞을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, 안 귀여우면 맞아 죽을까봐 귀엽다. 귀여우니까 뭔가 잘 키우라고 귀엽다. 아닌가? 그거 아닌가? 이기? 이기? 이끼? 이끼끼끼끼. 야, 내가 오늘 아까 퇴근할 때 당근마켓에서 물어나눔 책 올라온 거 연락해가지고 오늘 드디어 받았거든? 이야, 이 책이 이게 지금 작아 보여도 이게 작은 게 아니라고. 이게 책이 지금 양이 지금 어마어마하다고. 이게 꽉 차있다고. 지금 이만큼 차있다고. 야, 이거 지금 들면은 막, 이거 남자 혼자서 이거 들지도 못하는데, 와, 이렇게 책을 많이, 내가 이 책을 공짜로 받아서 내가 그래서 대머리가 되는가 보다. 너네는 그냥 공짜 밝히지 말고 그냥 돈 주고 사서 그냥, 어? 탈모를 막아라. 그게 싸게 친다. 여기 거, 여기 있네. 왜 여기 있어? 울지 마라. 모습 봐라. 너 우는 모습 이렇게 생겼어. 신기하지? 너 우는 모습. 어, 너 우는 거야, 웃는 거야? 울고. 지금 울고 있어, 웃고 있어. 울고는 싶은데.
카메라 나오니까 신기하니? 신기하니? 아이, 우리 와이프 신기하니? 이야, 우리 와이프 참 예쁘네. 이야, 우리 와이프 또 바지 다니고 있네. 이야, 우리 와이프 대단하다. 야, 진짜 사람이 그, 응? 여자를 보면은, 여자가 이렇게 또 뭐, 어? 바지를 안 입고 있다든지, 뭐, 이렇게 섹시한 그런 걸 보면 막, 이렇게 설레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, 그런 게 1도 없어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꺼져! 꺼지래. 간다, 안녕. 이끼야, 이끼야, 이끼야.